하셔서 안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유견대를 맡고 있는 주미 이주환 목사입니다. 임관한 지는 1년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은 DMZ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다 한 번씩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 교회는 200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부산 온천제일교회 이현수 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담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상 불상은 있는데 여기 십자가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헌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바깥에서 보셨다시피 이수봉 목사님 기독교 북한 선교회에서 예수하신 이수봉 목사님 나오셔서 통일을 위한 전망 우리 잠시 우리 학적인 강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아주 역사적인 자리에 와 있죠. 우리는 한반도가 중간에 휴전선으로 달려 있고 그 휴전선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맡으면서 한 5분 정도 얘기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분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사람들을 통일의 사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지원하는 것들을 통일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전쟁 무기를 만든다고 돈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아주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휴전선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얘기한다 그러면 별로 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다면 조금 마음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휴전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칼을 쳐서 고슴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주로 사랑이 많이 있고 구약 성경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전투적이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투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휴전선은 창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아니면 보수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여기는 창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창의 가치가 있는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의 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수의 가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은 창의 가치가 끝나고 보수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날을 원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휴전선이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1년에 40조를 씁니다. 국방비가 40조예요. 네. 그리고 60만이라고 하는 군대들이 여기 와서 있는데 이 60만 우리 젊은 군대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걔들이 뭘 하냐면 총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고 주경 연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서로 섬기는 연습을 해도 얘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싸우는 연습을 하고 내가 죽이자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우리 아이들의 마음 마치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 우리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60만 대국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 속에 태어나고 그런 생각 속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 속에 살기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를 연습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지금은 뭐 그게 없어졌지만 예전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창을 쳐서 보수를 맞는 역사가 우리가 어디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것이 금강산인데 금강산은 1998년부터 예,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관광이 시작될 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보신 것이 여기에 포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는 그 온정 위에 그 장전항이라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기지로 쓰고 있는 그 땅을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동해안의 해군 전력이 북한이 약화되는 것이고 원산까지 흘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그냥 관광 하나만 이루어지고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전항이라고 하는 잠수함 기지가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북한이 사람 만나서 관광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보수의 가치, 장전항이라는 그 창의 가치에서 그 관광지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가 이루어진 것이 이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금강산 관광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개성공단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올해 2월 10일 날 폐쇄를 발표하고 11일 날 폐쇄가 단행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기를 다시 군산지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사단, 일개 사단이 들어오고 포호부대가 하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단 병력이 거기서 철수를 하고 일개 포호부대가 철수를 한 것입니다. 네. 원래는 그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던 창의 가치가 있던 곳인데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보수의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군대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이 와서 함께 일하고 그 평화를 연습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2002년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2004년도에 처음 그 생산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12년 정도, 14년 정도 이렇게 1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가운데서는 남북한이 평화 연습을 이루어진 공간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남한에 780명의 근로자들이 올라가 있고 북한의 근로자는 5만 4천 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 배치를 해서 계속 바뀝니다. 근데 5만 4천 명이 돈을 벌어가지고 4인 가족을 먹고 살린다고 하면 20만 명이 살아가는 것이죠. 네, 20만 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남조선 괴뢰, 우리는 북조선 괴뢰라고 북한 괴뢰라고 하는데 남조선 괴뢰가 괴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어렵다 보니까 훔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품들이 북한의 장마당을 돌고 아 남조선 정말 잘 사는 나라라 거기서 제공되는 초코파이가 평양의 시장에 장마당에 돌아다니면서 남한은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보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의 창의 가치가 끝나고 보수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같은 그런 공단이 이 휴전선 지역에 5개만 생기면 이렇게 다시 긴장되는 그런 일은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막기도 쉽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5개 이상 생기면 이 남한의 관계자도 많고 북한의 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쉽게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5개 정도. 만약에 10개 정도에 생기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북한 땅에 10개 정도의 개성공단이 생기면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금강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또 개성공단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이 한반도의 창의 역사를 얼마든지 보수의 역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3년
1943년도에 6.25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7월 달에 휴전을 하면서 서로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선을 그으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제 서로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남쪽에서 올라가면 밤에는 또 북쪽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래서 뭐 빨치산이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이렇게 그었던 선이 휴전선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어찌 보면 여기 사실은 북한 땅이 맞습니다. 선 그대로 긋는다고 하면 상당히 저 아랫부분 강원도 인제 그 아래까지도 전부 북한 땅으로 갔어야만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 위쪽까지 이렇게 선이 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강산을 또 목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수봉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죠.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다시 복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정말 무혈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정말로 창과 그리고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또 낫을 만들고 이런 때가 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성경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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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가사가 없어도 되고요. 앞에 찬송가 있으시면 580장입니다.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 힘있게 이 찬송 한 장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이 동산에 할일마다 사방의 일꾼을 부른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들과 대답을 하고 일하러 가세 일가로다 삼천리 강산이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가로다 삼천리 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봄 돌아와 반갑게 사랑해 사랑해
김창인 목사님, 주연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라든지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통일을 허락하셔서 저 북녘 땅에 올라가서 모란봉에서 부흥 집회하게 하시고 대동강 물 떠마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묘향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얼른 소나무 찍어 하나님의 성전 기둥 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가 그 천지에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 앞에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애국가 가사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 반드시 귀한 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종들, 이번에 영성 목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연히 오신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자 북녘 땅을 바라보며 또 오늘 시간에 우리 앉아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햇빛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한 시간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로 하면 5초만 지나면 연기 나고 일어납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2분만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특별히 남북관계를 위해 지금 사드라든지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차례대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기도 가상교회 박광훈 목사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북한에 탄압받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목포 동문교회 김영원 목사님이 연이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전주왕성교회 고태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위해서 남리교회 홍용춘 목사님께서 이어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분만 우리 합심해서 통성의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곳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과 이름과 귀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의 대동강변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북녘 땅에 3,300여 교회가 있었던 것을 추억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진호 목사님 읽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꿈만 같은 말씀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3,300여 교회가 재건되며 더 많은 교회들이
건축되어지며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한에는 많은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같은 적통역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2,500만 명 되는 수많은 동포들을 향해서 남녘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분명히 위로 위로 올라가서 많은 교회 개척될 줄로 믿습니다. 남한의 오마니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녘의 동포들도 많은 교회들이 재건되며 세워져서 개척되어져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조진 아버지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이북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나 큰 아픔 속에 핍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민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예멘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예멘치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 그 고통에서 해방된 날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그날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대한 귀중한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긍휼의 마음 가지고 시간마다 때 있을 때마다 아픔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울리며 시를 부를 때 정령 기쁨으로 탄을 거둔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날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갖고 북한 탈북민과 세토미를 위해서 아름답게 구예스러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흠으로 죽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탈북민과 하나님의 정말로 세토미들을 아름답게 품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그 사랑으로 국민을 베풀며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사랑 주시고 큰 넓은 사랑 주시고 큰 국민을 주시사 하나님의 북한의 모든 하나님이여 어렵고 고통당한 모든 자를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이곳에 오는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한반도 땅에 참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날마다 이 한반도가 전운이 감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등 열강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날마다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아버지 이 나라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이 아버지 대립하는 상황이 날마다 연출되고 있고 갈등하고 싸우니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적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이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셔서 아버지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되 주변 열강의 그들의 마음들이 아버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도 외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아멘.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능히 이룰 수 있사오니 아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담대함과 용기로 이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속히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온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참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한반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평양교회 이동석 목사님이 나오셔서 신앙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즉석에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통일은 오고 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통일이 오고 있다. 7천만 영혼이던 통일이 오고 있다. 입으로 전달되고 귓가에 들려온다. 시대의 흐름 속에 분위기 무르익어 결해어 눈을 열고 교회어 준비하라. 배달의 역사 속에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역사의 광장까지 마음과 생각에서 실제적 행동으로 우리의 애국심이 통일의 기폭제라. 가슴을 열어젖혀 깊은 숨 몰아쉬라. 한라의 자귀나무 백두에 옮겨 심고 천지의 물바가지 백록에 없는 그날 타오를 벅찬 감동 환희의 절정이여. 잡힐 듯 금강사 옥녀봉 신선대야. 눈부신 해금강아 가슴이 아려온다. 핵탄두 미사일아 하늘이 보고 있다. 아픔의 철조망아 잠시만 기다려. 삼천리 방방 곳곳 열화의 도가니에 갈등의 지난 역사 피 묻은 태극기를 십자가와 사랑으로 원수도 품에 안고 드넓은 가슴 아래 화해와 용서로서 거룩한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라. 인류의 평화 초속 우리의 사명이라. 세계가 흠모하는 고요한 아침나라 찬란한 새의 역사여 동방의 등불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자연 목사님, 우리 총재님이 사실은 오셨어야 되지만 오늘 고영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구목님께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군목님은 주님 안에서 일하시는 군목님이신데 우리 교단 군목님이십니다. 우리 휴양로에 최적한 군목이 중요한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인데 아주 직속 자기 그 아주 후배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훌륭하게 일하시는 우리 군목님께 총재님이 금일봉을 전달하셨는데 제가 대신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순서에 없습니다만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그 북한 땅을 바라보고 또 부분적으로지만 금강산이 보이다 보니까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노래가 좀 부르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핸드폰에 찾으니까 나오네요. 검색을 하니까 가사 나오면 여러분들 다 찾으세요. 찾으셔서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그리운 금강산 엄정행 씨가 불렀던 우리 그리운 금강산 우리 한번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마지막에 네. 그러면 다 찾으시죠. 그리운 금강산 나왔습니까? 네네네. 그래 주기도 끝나고 그렇지 마치고 축도 그렇지 축도하고 그래 주문진 중앙교회 임정욱 목사님 이 시간 네. 축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북녘에서 기울어지는 끓는 송가마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평화 통일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종들을 머리 위에 또한 통일 전망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운 금강산 이제 부담없이 같이 누구의 주제로 가요? 여기 잘해 노래. 같이 하십시다. 누구의 주제로 가 맑고 고운 산
마.